문인화의 주요 소재였던 대나무.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림이 아닌 자수입니다. 자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자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술을 놓은 옷을 입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자수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지만 한국 자수는 이보다 앞선 선사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실과 바늘만 있으면 어떤 헝겊이든 장식할 수 있어 직물의 발달과 함께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수는 동물, 식물, 문자, 풍경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대상을 주제로 합니다. 색색의 실은 옷과 실내 장식품, 생활용품에 자수가 두루두루 사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. 천에다가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천을 대가지고 수틀에 매아가서 밑그림 위에 이제 술을 놓게 되죠. 자수의 기법은 수십 가지지만 선을 만드는 이음수, 면을 만드는 평수, 꽃술 등을 표현하는 매듭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. 이런 기법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. 크게 나눈다면 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. 우선 종교자수, 그 다음에 생활자수, 또 장식자수, 복식자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대형 작품이 많은 종교자수는 불화나 불경이 주요 소재입니다. 불교 문화권인 한국에서는 자수를 수행과 공양 방법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. 규모가 큰 장식품인 병풍은 그림이나 글씨가 들어가는데요. 자수로 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. 이 밖에 장롱 등의 실내 장식품이나 장신구, 주머니, 골무, 보류 등의 작은 생활 소품에도 자수를 이용해 장식하였습니다. 한 땀씩 놓아 색과 입체감을 살리는 자수. 아름다운 예술품인 자수 안엔 정성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. 옛날에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시간 있으니까 끼매는 거다, 그 장만삼아 산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국 자수 평가가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. 자수만이 할 수 있는 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수가 평가를 높이 받죠. 이제 와서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돼 한국인의 일상생활 곳곳에 활용된 자수. 자수는 생활에 아름다움과 멋을 더해준 섬유예술입니다.